미스터리 서점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서 모작 살인사건. 어떤 면에서 그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긴 것은 바로 미스터리 서점이었다. 루페 페티코드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주근깨가 많은 쉰이 조금 안 된 빨강머리 사내였다. 루페는 편집자와 점심을 먹거나 저작권 에이전트와 실랑이를 하러 맨해튼에 갈 때마다 서 56번가에 있는 서점에 들르곤 했다. 작년 12월 말,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던 그 특별한 날 오후에 루페는 신간 양장본 추리소설이 진열된 곳에서 벌써 몇 권째 책을 휙휙 넘겨보고 있었다. 루페의 낡은 외투는 녹은 눈 때문에 얼룩덜룩했고 입에서는 투정과 악담이 쏟아져 나왔다. 맙소사. 그래, 우리한테도 바로 이런 게 필요해. 루페가 가는 비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여성 사립 탐정이 주인공인 책이 벌써 4쇄를 찍었단 말이잖아. 루페는 그 두꺼운 책을 탁 소리가 나게 덮은 뒤 다른 책을 골라 첫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어이고, 도입부부터 형편없군. 이 어색한 문체라니. 루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책을 살폈다. 인쇄도 엉망이네. 다시 책을 덮고 다른 책을 살펴보았다. 이런, 내가 이것보다 훨씬 잘 쓰겠다. 진정, 개코 원숭이도 3년 반 교육받으면 이 쓰레기보다 월등히 잘 쓰겠네. 그는 다음으로 훑어본 책을 보고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 보잘것없군. 또 다른 책을 펴서 두 문단을 읽어보고 한 말이었다. 수염이 희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오토 펜질러가 불평불만 많은 투덜이 작가를 바라보며 나선 계단을 내려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루페. 그는 마지막 단에 발을 디디며 인사했다. 쓰레기. 루페가 베스트셀러 한 권을 들어올렸다. 여기 진열해 놓은 책은 죄다 쓰레기네요. 우리도 어린 양떼와 구유를 더 좋아하지만 그 매대에 어울려야 말이죠. 몸을 돌린 루페는 앙상한 팔을 넓게 펼쳐서 성벽처럼 늘어선 책장들과 페이퍼백 수천 권을 가리켰다. 졸작들만 넘쳐나고 내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어린이용 추리소설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재고도 사실 청소년입니다. 루페가 오토의 말을 정정했다. 나는 어린이용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이래 봬도 청소년 독자들에게 인기 있는 추리소설가예요. 청소년 책도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쓴 10대 탐정소설 딥을 새쌍둥이 시리즈를 읽은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 등 뒤에서요? 명망 있는 문학계 인사들이 쓴 비평 말입니다. 글솜씨가 탁월하고 스토리가 독창적이라 일단 잡으면 내려놓을 수 없다고들 해요. 오토는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건 그렇고, 루페. 한 번씩 와서 매대를 엉망으로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당신의 웅얼거림과 악담에 불만인 손님들이 많아요. 네, 진실은 늘 탄압받죠. 오히려 유켄트 하우스북스에서 나온 디블 새쌍둥이 최신작. 불행하게도 나는 애들이 보는 소설 작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책들은 팔리지 않아요. 거기다 얼간이 에이전트 빅스 그레이터는 내가 청소년 소설 작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생각조차 안 해요. 루페는 외투 단추를 채운 뒤 문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며 힘주어 말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책을 베스트셀러 목록에 진입시킬 겁니다. 그러면 내 작품을 진열하지 않고는 못 베길걸요? 루페는 유리문을 확 잡아당겨 열고 눈보라치는 오후의 거리로 나갔다. 누구예요? 계산대에 있던 청년이 물었다. 별로마냐? 펜질러가 대답했다. 루페가 9년 된 낡은 토요타를 몰고 기차역에서 집으로 향하는 사이에
가늘게 내리던 눈이 갑자기 사랑눈으로 변했다. 큰 눈송이가 녹슨 후드 위로 후두두 떨어졌다. 완벽한 날에 걸맞는 훌륭한 엔딩이군. 엔드워드는 롱 아일랜드 해협을 마주한 코네티컷 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이곳에는 1930년대 모던 양식과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기본 이론을 심각하게 왜곡해서 지은 듯한 육중한 빅토리아 건물들이 뒤섞여 있었다. 루페는 차를 돌려 3층짜리 빅토리아풍 저택으로 연결되는 흰 자갈길로 진입했다. 1300평 남짓 숲 뒤에 지어진 집은 카리브해의 따뜻한 휴양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사촌의 소유였다. 루페가 크고 그늘진 차고 안으로 들어가 사촌의 번쩍거리는 메르세데스 두 대 사이에 차를 대고 있자니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개도 따라짖기 시작했다. 루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개를 불렀다. 알도, 나야. 그리고는 긴 통로를 바삐 가로지른 후 응접실로 몸을 날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크리스마스 정신이 충만하시군, 친구. 에이전트 빅스였다. 그래서 뭐, 나쁜 소식이라면 점심 먹으면서 다 전하지 않았나? 이봐, 너무 뭐라 그러지 마. 나라고 이런 것까지 전하고 싶겠어? 빅스 그레이터가 대답했다. 홀에서 알도가 짖으며 질주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만, 빅스. 알도, 이리 와. 나야, 너의 임시주인. 어서 오라고, 이 멍청아. 거대한 흰 개가 루퍼에게 돌진해서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그러더니 급기야 가슴팍을 발로 차서 그를 때려눕혔다. 루페는 머리 위에서 으르렁대는 녀석을 전화기로 때리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썼다. 제기랄, 앉아! 얌전히 있어. 알도가 낑낑거리며 발을 머리에 문지르더니 빨강 머리 작가를 응시했다. 곧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뒤로 몇 발 물러나 앉으며 루페를 째려보았다. 미안, 빅스.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친구? 늘 있는 기가 환영식이야. 사촌의 개가 건망증이 심해서 말이지. 그래,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유켄트 북스의 제인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어. 막 돌아와서. 내가 문학계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그거야. 편집자 호칭이 제인 이모가 뭐야? 제인 이모가. 아이들 책 다루는 출판사라 그런 걸 어쩌겠어? 최고 경영자인 밥 삼촌은. 그래, 그 미련하고 늙어빠진 할망구가 또 뭐라 그랬는데. 루페가 사나운 사냥개를 살피면서 조심조심 2인용 안락 의자에 앉았다. 우리가 좀 전에 넘긴 으스스하고 오래된 흉가의 비밀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봐.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번 색상동의 시리즈의 등장인물 묘사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아이들이 다 너무 비슷비슷하다고. 당연히 그래야지. 새쌍둥인데. 편집자한테 그렇게 말해. 제인 이모 말이 돈과 딘이 비슷하게 똑똑한 소리를 하고 여동생 도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루페는 앞에 앉아서 자기를 노려보는 개를 한번 바라본 후 한숨을 쉬었다. 오케이, 알았어. 원고를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게. 다음 디볼 새쌍둥이 책 세 권을 계약할 때 성금 올려달라는 얘기는 해봤어? 에이전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빅스. 화내지 마, 루페. 세 권 더 내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책일. 왜? 안 낸대? 판매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더 정확히 말하면 바닥을 기고 있지. 난 전처 둘한테 이혼수당을 주고 있어. 빅스, 네가 어떻게 좀 해봐.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친구. 한 것만이라도 더 계약해달라고 제인 이모를 설득했어. 잘했네. 7,500달러 정도만 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맨해튼에서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빅스?
제인 이모는 앞으로 어떤 책이든 5,000달러 이상은 못 주겠대. 5,000? 아, 이런. 햄버거 패디를 좀 더 뒤집어야겠군. 직업 바꾸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인지도 몰라. 루피는 모퉁이에 있는 대형 쾌종 시계를 보았다. 6,000으로 올려달라고 좀 해봐. 이제 나 나가봐야 돼. 또 정신병자 같은 여자와 엮이는 건 아니지? 윈드워드 평생 교육센터에서 창작 수업을 하나 맡았어. 한 시간에 32달러를 준대. 좋아. 너무 절망하지 마. 이미 절망이라면 할 만큼 했지. 루페가 단언했다. 한 주에 한 번씩 열리는 총 8회 수업 중 다섯 번째였던 그날 수업은 특히 엉망이었다. 출석률이 점점 줄어들긴 했지만 그날 밤 작고 썰렁한 지하 강의실에 나타난 학생은 딸랑 두 명이었다. 루페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깡마른 10대 소년은 8시 휴식 시간이 지나자 잠들어 버렸고 브리지포트에서 온 전직 약사 디안젤로 노인은 자신이 쓰고 있는 추리소설의 한 장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는데 옆에서 소년이 계속 코를 골자 발끈했다. 디안젤로 노인이 갑자기 읽기를 포기하고 화를 내며 앉자 루페가 말했다. 디안젤로 씨, 꼭 그 거친 LA 사립탐정을 주인공으로 삼으셔야겠습니까? 또 시작이구먼. 우리 마누라도 그것 가지고 계속 바가지를 긁어대는 통에. 제 말은 그러니까. 아, 선생님 소설 속의 탐정은 직위와 은유를 대개 약국 업무에 기반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전직 약사는 자기가 쓴 소설을 낡은 서류 가방에 쑤셔놓고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당신은 허접스러운 작가의 쓰레기 같은 선생이야. 쥐뿔도 아는 게 없어. 디안젤로 씨, 거지 발사계 같은 사람들이나 읽을 글을 쓰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기운 책상 뒤에서 루페가 맞받아쳤다. 유감스럽게도 출판사에서는 컴퓨터광에 쓴 책을 내려고 하지 멍청한 추리소설가가 쓴 것을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충고하건대 어서 가서 모작 살인 사건이나 한 권 사서 읽어보세요. 연병. 디안젤로는 어두침침한 복도에 리놀륨 타일을 탁탁 치며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살찌고 머리가 허연 여자가 문 앞에 나타났다. 바지와 두꺼운 모직 반코트를 입었고 큰 비닐 쇼핑백을 끌어안고 있었다. 패티코드 선생님, 지금 혹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노부인이 문턱을 넘어와 눈이 묻은 쇼핑백에서 두꺼운 원고를 끄집어냈다. 저는 도라 윈블러 하프입니다. 사무실에 물어보셨습니까? 날씨 때문인지 다 들어가고 없네요. 그럼 일단 들어와 앉으세요. 부인은 코트에서 물기를 털어낸 후 잠자는 청춘 옆에 앉았다. 소년에게 엄마 같은 미소를 보내며 머리를 절레절레 젓고 루페를 향해 원고를 들어보였다. 혹시 제가 쓴 서스펜서 소설을 좀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보통 저는 선생님이 쓰신 디블 새쌍둥이 시리즈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팬입니다. 특히 오싹하고 낡은 교회 미스터리는 너무 재밌어서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루페는 환하게 웃었다. 물론 읽어봐 드릴 수는 있지만 명목상의 수수료는 받아야 합니다. 100달러 정도면 괜찮을까요? 부인은 양손으로 원고를 들고 그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제가 남편이 죽고 혼자 된 피부 미용사라 아직 돈 들어갈 일이... 아, 그 정도면 됩니다. 에. 두어 시간 들여 그 지긋지긋한 책을 대충 살핀 후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몇 장 써서 돌려주면 될 일이었다. 그러면 이 구린 수업을 하루 맡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제가 처음 써본 책이에요. 부인이 두꺼운 원고를 책상 위에 살포시 얹으며 설명을 덧붙였다. 제목은 죽음으로의 긴 여행입니다.
루페는 맨 앞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그 하프먼이라고 쓰여 있네요. 필명을 사용하려고요. 책이 팔리는 느낌은 어떨지 궁금해요. 작가로 벌어먹고 살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루페가 동의했다. 편집실의 높고 넓은 창가에 작고 마른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미니스커트와 검은 민소매 옷을 입었고 왼쪽 콧망울에는 은색 링이 달려있었다. 오른쪽 팔뚝에는 하강하는 독수리 문신을 새겨놓았다. 머리는 아주 검었고 불붙이지 않은 작은 시가를 입에 물고 있었다. 여자가 창밖에 펼쳐진 2월의 흐린 오후 풍경에서 시선을 거두고 돌아서자 양쪽 귀에 매달린 큰 귀걸이가 짤랑거렸다. 들어오세요. 루페가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어머니께선 어디 가셨니? 우리 어머니? 그 할망구는 술을 많이 마셔서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죽었어요. 지금은 글렌데일 지하 2미터에 고이 잠들어 있죠. 산페드로 선원들은 할망구가 죽었다고 엄청 슬퍼했지만 난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방 한가운데에 있는 큰 철제 책상 앞으로 가서 앉았다. 아, 그러면 당신이 모거나 빈들로스군요. 아니면 누구겠어요? 어디에 엉덩이 좀 걸쳐요, 페티코드 씨. 당신같이 비실대는 늑다리 눈에는 내가 10대 같아 보이겠죠? 네, 젊어 보이네요. 난 24시고 2년 넘게 여기 맥스북스의 책임 편집자로 일했어요. 그 독일인들이 출판사를 넘기자마자 내가 들어왔는데 그 후로 판매가 두 배나 늘었죠. 어느새 편집자들보다 내가 더 나이가 많은 게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됩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세상에, 아, 그때는... 당신 구차하게 살아온 얘기는 집어치우세요. 그래도 당신이 쓴 죽음으로의 긴 여행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맨해튼으로 불러달라고 얼빠진 당신 에이전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네, 빅스가 그러더군요.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빅스는 영국 고전 추리소설 느낌이 난다고 하더군요. 루페가 작고 젊은 편집자에게 설명했다. 아시겠지만 에릭 앰블러, 빅터 캐닝, 데스먼드 베글리와 비슷한 유형의 퀴키에. 그렇게 구린 것들은 안 읽어요. 빅스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이름을 읊으면 책 파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모거나가 계속 말을 이었다. 패티코드 씨, 이 책은 유켄트 북스에서 당신이 여태 낸 쓰레기들보다 수십만 배 나아요. 디블 새쌍둥이 시리즈 읽어보셨습니까? 모거나는 검지를 들어올렸다. 아주 구렸어요. 어릴 때 이모가 억지로 읽게 했죠. 그리고는 코를 찡그렸다. 그 뒤로 엄청나게 발전했네요. 30만 달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만 뭐로? 성금이지 뭐겠어요. 바보 같기는. 이 책을 세게 밀어볼까 싶어요. 새 카테고리에도 넣고요. 역사 추리소설로 할 거예요. 1970년대 이야기인데요? 그 정도면 까마득한 옛날이죠. 역사 추리소설. 좋네요. 이렇게 합시다. 이 책은 잠재력이 있으니 40만 달러로 하죠. 루페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 책에 40만 달러를 준다고요? 그럼 뭐겠어요? 설마 당신 몸값이겠어요? 루페는 헛기침을 하며 볼을 문질렀다. 빅스와 얘기해 보십시오. 돈과 관련된 일은 빅스가 다 처리하거든요. 모거나가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았다. 바꾸고 싶은 게 두어 가지가 있네요. 아, 그래요? 먼저 제목이요. 죽음으로의 긴 여행은
너무 구려요. 그럼 뭐루? 더 좋은 거루요. 당신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뭐든 좋을 대로 지어요. 더그 하프먼이라는 필명도 집어치워요. 당신 이름 그대로 가죠. 내 이름을요? 드리블인가 디블인가 하는 형편없는 책들만큼이나 끔찍하긴 하지만 그 시리즈를 읽은 수천 명은 적어도 당신 이름을 알 거잖아요. 판매 지수를 보니 당신과 유켄트 북스는 3단계를 걸쳐 똥통으로 떨어지고 있더군요. 그래도 당신 이름은 지명도가 있다고 봐요. 모거나가 물고 있던 시가를 펜 삼아 책상 위 허공에 광고 문구를 썼다. 여태 이런 책은 없었다. 루페 페디코드, 멋지게 비상하다. 멋지네요. 그럼 책에 당신 이름 넣는데 동의한 겁니다. 여기서 루페는 뒷걸음을 치며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는 잠시 젊은 편집자의 독수리 문신을 보며 말없이 앉아있다가 대답했다. 네, 그게 좋겠네요. 3월 초, 어느 비 내리는 저녁, 루페는 마침내 도라 윈블러 하프를 찾아갔다. 도라는 브림스톤 근처에 9만 평쯤 펼쳐진 자연 보호구 끝에 덩그랗게 자리한 작은 오두막에 혼자 살았다. 루페는 갈색 너와집 부근에 자리한 단풍나무 군락 뒤에 차를 세운 뒤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뚫고 대문으로 달려갔다. 막 퇴근했는지 연푸른색 미용사 가운을 걸친 도라가 문을 활짝 열고 미소를 지으며 환영했다. 아, 페디코드 씨, 드디어 오셨군요. 언제쯤 연락이 올까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어요. 부인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실은 신경 쓰실 일이 많은 줄 압니다. 수업이 폐강된 일도 그렇고요. 도라가 루페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하지만 작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한참 전에 원고와 돈을 드렸는데 그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루페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살찐 여자를 따라 작고 안락하지만 다소 어수선한 응접실로 들어섰다. 자동 응답기에 여러 번 메시지를 남기긴 했는데 제가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처럼 느끼실까봐 걱정했어요. 도라가 푹신한 모리스 의자를 가리켰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이따가요. 도라가 미간을 좁히며 루페를 바라보았다. 제 책이 형편없어서 나쁜 소식을 전해주기가 못하셨나 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아주 좋았어요. 정말요? 아, 그냥 하시는 소리 아니죠? 아주 훌륭합니다. 도라는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았다. 그럼 출판사에 팔릴 가능성도 있나요? 루페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난로 쪽으로 가서 대리석으로 된 에드거 앨런 포 흉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사실은 그게... 도라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선생님,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루페가 의자로 돌아와 앉았다. 예, 실은 이렇습니다. 루페는 도라의 눈을 피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인이 원고를 건네주신 그날 밤에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추어의 평범한 소설을 기대했다가 어안이 벙벙해졌죠. 도라가 싱긋 웃었다. 그래요? 참 듣기 좋은 소리군요. 도라는 커피 탁자에서 커다란 액자를 집어들었다. 얘는 찰리 윈블러라고 제 조카예요. 잘생긴 청년이네요. 이제 설명을 턱수염이 곱슬하지 않았다면 쟤를 더 좋아했을 거예요. 도라가 사진을 내려놓았다. 찰리는 프리랜서 이집트학 학자인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 있을 때는 늘 여기서 저랑 함께 지내죠. 제 소설에 대해 다 들려주셨으니 걔도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할지
듣고 싶어 할 것 같네요. 아, 네. 루페가 다시 헛기침을 했다. 부인의 책을 읽느라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정말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나요? 네, 그래서 제 에이전트에게 보여주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아, 정말 사려 깊으시네요. 잘나가는 문학 에이전트가 제 소설을 보리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핵심은요, 하프 부인. 루페가 포흉상을 쳐다보며 말했다. 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절대로 없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텅 이해가 안 되네요. 책에 더그 하프먼이라고 서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 원고를 에이전트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빅스, 이 책 어떤지 좀 봐주게 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빅스, 드문 이름이네요. 그게, 에. 하여튼 빅스는 그때 잡지 편집자와 중요한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갔기에 그가 보게 될 원고가 부인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에이전트들은 다들 그렇게 바쁜가 보더라고요. 한 달쯤 후에 빅스가 드디어 그 원고를 들여다봤답니다. 너무 훌륭해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울 정도로 도저히 역시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친구는 저한테 말도 없이 맥스북스의 책임 편집자에게 원고를 보냈습니다. 아, 거기는 굉장히 권위 있는 출판사잖아요. 윌리엄 F. 놀런의 베스트셀러 추리소설을 다 거기서 펴내던데? 그렇습니다. 맥스의 편집자가 작품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도라가 손뼉을 치며 또 환하게 웃었다. 얼마나 파격적이었는데요? 루페가 신발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50만 달러. 도라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누르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루페도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프 부인, 지금부터 부끄러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루페가 다 꺼져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코미디 같은 실수입니다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에이전트와 맥스북스 사람들은 모두 그 책을 제가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라가 얼굴을 찡그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잡으셨겠죠. 그렇죠? 루페도 일어나 도라를 마주 보았다. 저는 4반세기 동안이나 글을 쓰면서 1년에 4만 6천 달러 이상을 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0만 달러를 제안받다뇨. 도라가 목소리를 확 낮췄다.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완전 사기네요. 그래서 지금 자백하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루페가 벽난로 앞으로 간 뒤 몸을 돌려 살찐 여자를 바라보았다. 제가 도와드리지 않는다면 부인은 출판업자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반으로 가르는 게 공평하다고 봅니다. 제가 25만, 부인이 25만. 책은 누구 이름으로 나오죠? 루페가 왼손으로 입을 막고 헛기침을 했다. 이미 저를 저자로 출판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 하지만 들어보세요. 부인에게 그 책을 바친다고 쓸 겁니다. 도라 윈블러 하프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이 소설은 결코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도라가 엉덩이에 손을 얹고 장난하나? 라고 말했다. 아, 좋습니다. 이건 어때요? 친애하는 내 친구 도라. 이런 맹추 같은 양반아. 50만 달러 중 단 1페니도 당신한테 갈 이유가 없어.
돌아가 두툼한 엄지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며 말했다. 모조리 같은 놈. 그 책에는 내 이름만 실려야 돼. 이것 보세요. 이 계약이 성사되게 한 사람은 접니다. 내 책을 훔쳐다가 자기 이름으로 내? 이런 미친. 하프 부인, 엄밀히 따지자면 제가 당신의 에이전트로 행동해서 좋은 거래를 성사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개소리 집어치워. 도라는 루페를 쏘아보다가 문간으로 향했다. 당장 변호사를 불러야겠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루페가 벽난로 위 포의 흉상을 집어들고 도라의 뒤를 다급히 쫓았다. 마침내 따라잡은 루페는 흉상으로 도라의 머리를 내리쳤다. 도라는 끙 하는 소리를 내며 세 걸음 정도 비틀거리다가 작은 깔개 위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루페는 달려들어 도라의 머리를 두 번 더 사정없이 내리쳤다. 도라는 깔개 위에 납작하게 뻗은 채 죽었다. 올해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미스터리 서점에서 사인회가 열렸다. 루페의 소설은 죽음 비행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서점 2층 책상 옆에 방금 인쇄를 마친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평소 아끼는 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고 색안경을 낀 루페는 샴페인을 훌쩍거렸다. 작은 방으로 구름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턱시도 차림의 펜질러가 루페 옆에 와서 섰다. 드디어 사인을 만들었군요. 안 만들 수가 있어야죠. 루페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 후 물었다. 그건 그렇고 책은 어떻던가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또 침대 옆 탁자에 있겠죠. 암요, 그러시겠죠. 진홍색 드레스를 입은 모거나가 나선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모거나는 루페에게 손키스를 날린 후 소리쳤다. 오세요, 우리 작가님. 펜질러는 루페가 알지 못하는 키 작고 코스염 기른 늙은 작가와 악수하려고 가버렸다.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다. 누군가 루페의 팔꿈치를 툭 쳤다. 뒤를 돌아보니 약간 안면 있는 턱수염 남자가 루페를 향해 웃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페디코드 씨. 남자가 루페의 팔을 잡고 셜록 홈즈 책과 관련 있는 물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거요. 남자가 황갈색 봉투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책에만 사인해드립니다. 아니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것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루페는 잔을 옆에 내려놓고 봉하지 않은 봉투에 손을 집어넣어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다. 맙소사. 그는 터져나오는 비명을 참으며 사진을 얼른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사진에는 죽은 도라 윈블러 하프가 벽돌담 앞 크고 흰 고리버들 의자에 앉아있었다. 도라는 눈을 뜬 채 멍하니 앞을 노려보고 있었다. 누렇고 가죽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찰리 윈블러입니다. 턱수염 남자가 말했다. 그 프리랜서 이집트 학자? 루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런데 어떻게 사진을? 선생님이 3월에 자연보호구 뒤편에 깊이 묻은 시체를 어떻게 내가 찍었느냐 말이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일처리를 아주 꼼꼼하게 했더군요. 조카는 둘만 들리도록 잔뜩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모를 묻고 주변을 정리한 다음 이모 컴퓨터로 자살하겠다는 유서를 썼죠. 그리고는 프린트한 유서를 잘 접은 유니폼과 속옷과 함께 롱아일랜드 해협 가장자리에 가져다 놓은 겁니다. 도라이모는 뻔질나게 미용실을 드나드는 얼빠진 숙녀분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당신 어디 멀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찰리가 픽 웃었다. 아니요.
뉴헤이번에서 몹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죠. 운명의 신이 도왔는지 그날 선생이 도라이모에게 책과 관련해 합의를 보자고 했을 때 오두막으로 돌아왔죠. 왜 들어오지 않고? 나는 어떤 모임이든 끼어들기 전에 먼저 분위기를 파악하는 습성이 있죠. 가만 계산해 보니 미련한 이모보다 선생한테서 한몫 뜯어내는 편이 더 낫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며 기다렸다? 당연하죠. 책이 나오고 선생한테 돈이 쏟아져 들어와서 도저히 물을 수 없을 때까지.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선생이 이모를 고의 잠들게 한 후에 내가 금세 판에서 미라로 만들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선생이 책으로 올리는 수입의 60%를 주시죠. 50. 60. 에, 좋습니다. 돌아 윈블러 하프를 죽인 후 수개월 동안 아무도 루페를 의심하지 않았다. 수백만 달러 중 40%면 나쁘지 않았다. 사실 그게 썩어빠진 디블 새쌍둥이 책을 내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그 돈으로 몇 년 동안 수월하게 살다가 나중에 자기 힘으로 진짜 좋은 책을 펴내면 될 일이었다. 일단 찰리 윈블러에게 돈을 주면 어떤 범죄에 연루될 일도 없을 터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악수한 후 찰리가 말했다.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루페는 손을 뺐다. 또 뭡니까? 선생은 이 책을 시리즈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수익금도 나와 나눠야 하죠. 그걸 어찌한단 말이오 도대체? 이게 당신 이모의 첫 책이고 지금은 죽고 없는데. 찰리가 또 한 번 껄껄 웃었다. 아, 그야 쉬운 일이지. 이모가 했던 것처럼 데스먼드 베글의 책을 모조리 베끼면 되니까.